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내실청 다 담으셨죠? 근데 제가 꿀병 2kg짜리까지 해서 네 군데를 담았는데 큰 병의 뒤 두 군데는 아주 깨끗하고 괜찮아요. 저렇게. 그런데 한 통의 치가 김치통에 담은 것이 벌레가 난 거예요. 한 몇 마리가. 이제 한 이틀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깻잎을 넣고 한 통에는 넣은 거고, 요거는, 설탕을 위에다가 이제 뿌려서 한, 10대 매실이 10이면 설탕을 7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양을 좀 줄여서 그랬더니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서 보니까, 벌레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한 몇 개 어쩌다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건 안 생기는데 이것만 생기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생기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베이킹 소다를 제가 자주 생각날 때마다 물에다 타서 먹는데 이걸 먹으면 너무너무 항균 작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작은 스푼을 넣었어요. 김치통 하는데. 그래 넣고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이틀 후에 보니까 깨끗이 하나도 없어요. 한 대섯 마리가 보였었는데 눈을 씻고 보면 다 보니까 그게 보였는데 어머 갖고 다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요.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지금 한참 됐는데 혹시라도 요즘이라도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베이킹소다 식용소다예요. 제가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생수에다가 저는 차게 안 먹고 약간 따뜻하게 한 데다가 타서 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꿀청이에요. 마늘 꿀청.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2주 후에 먹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그런데 마늘 된장을 또 제가 실험으로 하나 담아봤어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와 곰팡이가 마늘 알 크기만큼 그냥 흰 그 눈꽃송이처럼 핀 거예요. 어머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눈꽃송이 같이 이렇게 하얗게 피었습니다. 까만 곰팡이는 독이라고 하고 흰 곰팡이는 뭐 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흰 곰팡이 핀 거 반 정도 걷어내고 먹을까? 안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까? 여러분 댓글로 아시는 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먹고 싶을 때마다 매일 꾸준히 먹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먹는 게 여러 가지가 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타는 방법 자세하게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김정옥 베이킹소다 하면 나올 거예요. 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 타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방송에서도 그게 너무 좋다고 나와요. 근데 과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에 필요할 때 넣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